369 도전 369. 안녕하세요, 최선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쌤입니다.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와 종목들을 만나볼 수 있는 도전 369 시간입니다. 전일 목표 달성한 기업들 많은데요, 하나씩 확인해 보시죠. 어제는 무려 4명의 매니저가 목표를 터치했습니다. 모두 반도체 관련주였는데요. 김병진 매니저의 오키스전자, 매수한 지 30분 만에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6% 목표 터치하고 최고 수익률은 9.6%. 이창원 매니저는 YIK로 최고 수익률 15.5%를 기록했고요. 최현덕 매니저는 맥커스로 정확하게 6% 목표 터치하면서 세미팀 세 매니저 모두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선미팀의 강영균 매니저는 에이징랜드로 6% 목표를 터치했네요. 순위로 네. 알아볼까요? 네, 이어서 현재 순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와, 공동 1위가 탄생했습니다. 최현덕 매니저가 눈 깜빡할 사이에 1위로 올라오면서 정석일 매니저를 따라잡고 말았습니다. 김병진 매니저와 이창원 매니저, 강영균 매니저도 2점씩 더 얻게 되는데요. 역시 갈수록 더 치열해지고 있는 도전 369입니다. 오늘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바로 매니저 만나볼까요? 네, 지금부터 더욱 주목해야 하는 매니저입니다. 역전의 아이콘 최현덕 매니저 만나볼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덕 매니저입니다. 네, 어제 맥커스로 정확하게 6% 목표를 터치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맥커스는 4거래일 연속 상승하다가 현재는 잠시 주춤한 상황이거든요. 눌림목에 매수를 할지 아니면 매수를 보류할지 전략 좀 세워주시죠. 네, 일단 어제 단기적인 목표가만 터치하고 좀 조정을 받는 거지, 아직까지 뭐 장기적인 성장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삼성전자가 PIM이라고 해서 이 프로세싱 인 메모리, 그러니까 메모리에 프로세스를 탑재하는 이 신형 메모리를 지금 이제 개발하고 있는데, 유일한 수혜주가 맥커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17,000원 안에서는 계속해서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또 새로운 종목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맥커스는 오늘장 17,000원 안에서 매수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달 우승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유력한데요. 오늘의 승부주도 바로 띄워주시죠. 네, 현재가가 13,300원인데요. 신테카 바이오를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오늘 시장을 보시면 어제 올랐던 반도체 기업들은 약간 주춤하면서 이 바이오 기업들 올라서고 있는데, 이 바이오 기업 중에서도 이 의료 AI를 대표하는 시테카 바이오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시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는 AI 신약 플랫폼인데, 원래 합성 신약 후보물질 딥매처를 가지고 이제 실제로 파이프라인도 갖고 있는데요. 조만간 새로운 AI 신약 플랫폼 이 SAS 서비스를 공개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3BM GPT라고 해서 3차원 결합구조 데이터를 입력하면은 또 GPT 모형에 적용해서 분석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공개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최근에 AI 관련주만 올라가는데, 아직까지 올라가지 못한 AI 관련주가 의료 AI고 신테카 바이오가 그것을 대표하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뭐 중장기적으로 가격적으로 17,000 넘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중에는 6%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최현덕 매니저는 AI 신약 플랫폼 기업인데요. 새로운 서비스를 공개하면서 수급이 몰리고 있습니다. 현재 5% 넘게 상승 중인데, 오늘은 매수가 13,300원에 6%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만나볼 매니저는요, 6거래일 연속 목표 달성한 저력이 있는 김병진 매니저 만나볼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엠벤골드 김병진 매니저입니다. 네, 어제 오킨스 전자 공략했고요. 매수한 지 30분 만에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최고 수익률은 9.6%를 기록했는데요. 오늘 신규 진입도 가능할까요? 네, 어제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도 4% 상승 중입니다. 그만큼 CXL 테마가 시장의 주도주라는 거고, 오늘도 저는 단기 매수, 수급 매매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 매수, 추가 매매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의견이었고요. 오늘은 어떤 기업으로 저력을 뽐내실 건가요? 네, 오늘도 단기 저력 보일 수 있는 종목 준비했습니다. 현재 가격 8,350원에 6% 도전하고요. 유니퀘스트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도 지금 20% 이상 강한 상승 흐름 수급이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빠른 수익 도달 위해서 강한 수급 종목으로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 기업은 비메모리 반도체를 유통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글로벌 60개의 기업에서 제품을 매입해서 국내에 유통하는 기업입니다. 인텔, 르네사스, 브로드컴, 엔비디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AI 칩을 유통하고 있다는 소식 때문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20% 이상 그전에 보이지 않았던 전고점을 돌파한 차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개화되면서 다양한 AI 반도체가 만들어질 건데 NPU나 일반적인 뭐 반도체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글로벌 다양한 이미지 센서, CPU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패키징하는 그런 부분이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60개의 글로벌 기업의 제품 매입해서 국내에 유통하는 비메모리 반도체 유통사가 수혜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6%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병진 매니저는 비메모리 반도체 유통기업인데요. 엔비디아 AI 칩을 유통한다라는 소식에 현재 21% 강세 보이고 있는 유니퀘스트를 매수가 8,350원에 오늘 6% 공략해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주도주 마스터 정석일 매니저 만나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시 단독 1위로 올라올 오늘의 주도주 어떤 기업인가요? 네, 오늘도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약간은 빠지고 있지만 오히려 좀 매수 기회라고 판단이 돼서요. 반도체 종목 한번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재가는 7,790원에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종목명은 YIK 편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IK 같은 경우에 이제 반도체 검사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반도체용 뭐 웨이퍼를 테스트하는 이런 제품을 뭐 생산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에 좀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삼성전자가 11% 정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에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업체에는 또 CXL 관련된 또 반도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AI 산업이 성장하면서 이 CXL 반도체가 좀 주목을 좀 받고 있는 모습들인데, CXL 반도체는 이 처리해야 할 데이터 양이 좀 많이 늘어나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차세대 반도체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계속해서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가 이 CXL 메모리 생태계 구축에 좀 앞장을 서고 있는 상황인 만큼 관련된 좀 지분을 갖고 있는 업체들, 엮여있는 기업들은 계속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도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샘 올트먼이 지금 방한을 앞두고 있는데 이번에 방한을 하게 되면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 경영진들하고 만날 거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국내 AI 반도체 업체 이런 그 관련해가지고 또 협력을 하거나 논의를 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 다시 한번 뭐 CXL, HBM 이런 관련주들도 주목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또 YIK는 삼성이 이미 지분을 갖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또 큰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YIK를 좀 편입을 해봤고요. 이 종목으로 6%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석일 매니저는요, CXL 반도체 수혜주, 그리고 울트먼 CEO와 삼성의 협력 기대감을 받고 있는 YIK를 매수가 7,790원에 6%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시장의 트렌드를 잘 읽어내는 트렌드세터 강영균 매니저 만나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강영준 매니저입니다. 네, 어제 국내 유일 TSMC 협업사인 에이징랜드로 6% 목표 달성하셨는데요. 축하드립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오늘장 편입 어떻게 보시나요? 예, 오늘장 지금 약간 조정이 들어왔을 때 편입하는 게 좋다고 보고요. 5만 5천 원까지는 분할매수 하시고 5만 원 이탈세 손절하는 걸 대응하시고 고가 돌파해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눌림목 시 매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장 눌림목에서 매수가 가능하다는 의견 주셨고요. 그러면 오늘의 트렌드를 주도할 기업 어떤 기업인가요? 예, 금일 제가 추천드릴 트렌드 선도할 종목은 현재가 13,700원인 드림텍입니다. 드림텍은 6%에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1998년도에 설립됐고 2019년도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휴대폰 등 IT 기기 부품의 의료기기 생산업체입니다.
주 매출처가 삼성전자이고요. 사업 부문은 스마트폰 모듈, 그리고 디스플레이, 그리고 스마트 의료기기, 지문인식 센서 모듈 등을 생산하는 그런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고점을 돌파해서도 신고가를 쓰려고 하고 있는데 이 이유는 작년에 인수한 국내 비메모리 반도체 유통 1위 기업인 유니캐스트를 인수 합병했는데 그 유니캐스트가 엣지 AI와 엔비디아 잭슨 모듈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온디바이어스 AI 숨겨진 수혜주를 부각하고 있어서 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동사가 작년에 스마트폰 매출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출시를 앞둔 삼성 웨어러블 로봇 보핏에 적용되는 구동부 모듈, 그리고 메인 모듈, 센서 모듈, 통신 모듈 등 동사가 담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에 올해부터 신규 매출이 발생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갤럭시 S24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스마트폰 쪽 매출도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갤럭시 링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동사가 이제 헬스케어 쪽 부분에 담당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사업 헬스케어의 확대에 대한 다른 기대감이 높아지고도 있습니다. 기존 스마트폰 밸류체인이 원격 의료 시장 진출로 비즈니스 모델을 확대하는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주요 이유이기 때문에 올해 2024년 비즈니스 모델 다변화에 따른 성장 모멘텀이 주목된 시기라고 판단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13,600원이 드림텍을 6%에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영균 매니저는 갤럭시 S24 시리즈 또 갤럭시 링 수의 기대감에 주 매출처가 삼성전자인 IT기기 부품업체 드림텍을 매수가 13,700원에 6% 도전해보겠습니다. 이어서 수급 분석 1타 매니저 이창원 매니저 만나볼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원입니다. 네, 어제 YIK 최고 수익률 15.5%를 기록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시간에서도 8.5% 급등하고 현재도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이 기업 추경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네, 당연히 안 되죠. 네, 추경 매수는 원래 하면 안 됩니다. 지금 YIK는 어제 이제 급등하고 그리고 시간에서 거의 뭐 상한가에 가까운 그 흐름을 보였고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는 장중에 거의 뭐 최고 지금 그 17%까지 올라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시간에서 상한가에 가까운 수급이 들어오면 그 종목은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좀 밑으로 한 7,000원 정도 다시 터치하면 그때 접근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YIK는 추경 매수는 보류고요. 7,000원 아래서는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수급이 가장 몰릴 만한 기업을 하나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제가 편입할 종목은 현재가 33,500원에서 밀리의 서재를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리의 서재 제가 이제 편입을 하는 이유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디오북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신규 상장주로서 많이 떨어졌다가 이제 바닥 짚고 다시 올라오는 종목인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웹툰, 웹소설 쪽으로 영역을 확장을 할 거고 여기에 이제 AI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도 또 앞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에 이제 수급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지금 급등이 한번 크게 나온 다음에 눌리고 나서 오늘 이제 거래량이 다시 붙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밀리의 서재 지금 뭐 자리 정도면은 오늘 거래량만 좀 붙어준다면 충분히 급등 기대해 볼 수 있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그리고 뭐 성장성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그 워낙 이제 상장하고 나서 급락이 좀 많이 나왔다 보니까 현재 가격은 뭐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자책 분야에서 뭐 국내 1위라는 거는 뭐 다 아실 테니까 오늘 이제 거래량만 붙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한번 6%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이창원 매니저는 오디오북 국내 1위 기업이죠. AI 서비스를 적용한다라고 발표했다라는 모멘텀이 추가로 더해졌습니다. 밀리의 서재 매수가 33,500원에 6% 공략해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12월의 우승자 매니저 노광민 매니저 만나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기업을 돌파해볼까요?
네, 오늘은 4,450원에 좀 깔아놓을게요. 그리고 목표가는 9%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화전자라는 종목을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 뭐 27% 올랐는데 오늘 이제 나온 뉴스가 이 종목이 이제 희토류 관련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국 희토류 가치 자산 강화에 관련주들이 오늘 많이 올랐죠. 그래서 중국이 희토류 연구자석 제조기술 수출 금지에 나섰다라는 소식에 희토류 대안 소재로 주목받는 페라이트 관련주가 들썩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겠고 사실 이 희토류 테마주들은 좀 연속성은 없는데 가끔씩 이렇게 탁탁 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좀 돌파가 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목표가 9%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노강민 매니저는요. 중국이 희토류 제조 기술 유출 금지에 페라이트 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페라이트 관련주인 삼화전자를 매수가 아래에 두는 전략으로 4,450원 공격적으로 9% 공략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장에서 가장 핫한 6가지 종목들 만나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매일경제TV와 개장 전략 이어가 주시고요. 그럼 지금까지 도전 369!